이벤트. 자, 텍스트 에어리어에 키보드를 뗄 때마다, 키보드를 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눌렀다 떼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눌렀다 뗄 때마다 뭘할 거냐? 글자 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 안에 글자가 몇개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이 숫자도 조금씩 줄여줘야겠죠? 글자 하나당 하나씩 줄어줄어야겠죠? 그죠?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키보드를 뗄 때마다 명령을 수행을 하겠네요. 자, 무슨 명령을 수행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은 글자 수를 구해볼게요. 남은 글자 수. 자, 총 150자까지만 써집니다. 그죠? 총 150자까지만 써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변수. 값이 변하는 수를 만드셔야 됩니다. input length. 자, input 들어간 글자 수. 자, 어떻게 확인한다?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 중에 길이값. 자, value라는 것은 안에 있는 값이에요. 값. 안에 있는 값.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 지금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 이벤트를 걸었죠? 키보드를 뗄 때마다 텍스트 에어리어, this에 들어있는 값의 뭐? 렌스가 뭐예요? 길이. 오케이?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있는 글자의 수를 변수에 적용. 예. 자, 리메인. 자, 지금 현재 150글자예요. 그죠? 150글자인데 요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값 빼기, 150 빼기,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들어있는 글자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거를 우리는 p 태그에다가, p 태그에다가 계속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빠질 거예요.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한글로 입력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완성된 글자를 쓰기 전까지 다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2라는 글자를 쓰면은 이응이 써지는 순간에 내용은 하나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빠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음을 추가해도 값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한 글자죠. 그죠? 아직도 한 글자이기 때문에 1만 빠져 있는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글자, 우리가 여러 번 타자를 쳤지만 글자 길이는 세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에 150에서 3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50이 넘어가면 글자 수가 0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지면 뭔가 경고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remain이라는 값이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h1에 컬러가 레드가 되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인풋 내용이 150보다 커지는 수가 생겨요. 그죠? 150보다 커지게 되면은 글자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서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우, 웬 H1? 네. PP. 자, 이렇게 0에서 마이너스 1로 넘어가는 순간 글자 색깔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